음악 잘 나오나? 아니, 어 되는 건가? 댓글이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. 아, 잠시만. 이거 방금 거. 아, 새로 고침. 아직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 좋지 않아서 지금 안 들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. 영상 있습니다. 이건 아니죠. 영상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은 있긴 해. 그지? 지금 라이브가 지금 안 뜨긴 하는데. 떴어요. 이제 안 떴습니다. 이제 들어오나 보다. 눌러봐봐. 그 사람들 들어오셨나? 어? 안 들어왔죠? 라이브가 종료됐대. 다시 해야 되나? 예, 지금 인터넷이 아니야 안... 지금 들어오고 있어.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? 댓글 올라오는데. 아 그래? 어, 그래 뜨면 들어가면 될 것 같아.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. 한번 해볼래? 다시? 아니 지금 들어 올라오고 있어. 올라오고 있어. 아니 우리 쪽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그치 여기 인터넷이 저거 맞는 거 아니야? 헐? 맞지. 어, 괜찮다. 아니 이건 방금 일단 오신 거 같으니까 인사드릴까요? 네 그래. 자 인사드립니다. 둘 셋 박.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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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네 이거. 아. 맛있어요? 위로가 좀 된다. 맛있어. 아, 아래로는 안 됩니까? 아, 너무 진심이 나와버렸네. 오케이. 아무튼 어쩌세요? 아... 얘기 좀 해봐. 목이 너무 아프다. 아, 어, 아니요. 아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더니만. 네. 아, 목이.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아, 비치즈 멋있던데요? 라이브 너무 잘하시는데. 그러니까 아, 비치즈 보여 멋있다. 너무 좋은 공연 많이 봐 가지고. 맞아요. 아무튼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러분 덕분에 또 네.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아쉽게 네. 상 못 받았지만 그래도 네.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. 그래. 아니 네. 뭐 놈이 된 거 만들어 지금 두 번째니까. 그럼요.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. 솔직히 네.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.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경험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?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슬플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어, 대단한 일이에요. 전혀 슬프지 않아요. 누가 슬퍼했어요? 열심히 하면 제가 좀 슬퍼. 나 그래요. 아, 지금 자기 최면 같은 거죠. 나 진짜 슬퍼. 윤기 형이 그 우리 그 팝듀오 나올 때 맞아 그 그룹 듀오 맞나? 그 윤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나 좀 기다렸어. 나 이러고 있어. 맞아 다만 아, 이제 이 네. 상을 받으면은 이제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? 아니, 이걸로 보답을 해드릴 그치.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. 그럼 진짜 하는데 아 나 이러면서 나 지민이 형 바로 하자. 아 그랬어. 어떡해. 그지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뭐 어. 기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. 아 뭐 근데 난 진짜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.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. 맞아요. 오늘 좀 마음껏 저희끼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, 일단은 뭐 기분 좋게 가려고요 내일.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맞아. 근데 아니, 이게 아니, 맞아. 이게 그 이게 뭔가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가지고 와. 뭐 포포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게 됐고 아, 그러니까. 뭐, 과정들도 약간 그러니까 험난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과정이 우여곡절 좀 많았다 저희가 이제 그 두 명이 뭐 막 어떻게 되고 막 뭐 진영 손가락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. 이러면서 저희 네 명이서 안무했었죠. 네 명이서 안무를 한 일주일 했죠. 그래서 사실 네 명이서 안무를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영상이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뭐 안 돼요. 되지가 않아요. 어 근데 샴페인 조심. 어 괜찮아? 네, 하나도 안 했어. 어 진영 괜찮아? 손가락 맞았어? 샴페인 놀라서 내 무릎에 내 손을 찍었어. 영상이네. 그거는 뭐 샴페인 조금 조심해. 쟤 미안한데 쟤 괜찮아? 괜찮아 조심해. 몸 조심하라고. 되게 뜬금없이 놀랐어. 쟤 유감이네요. 진영 표정이 너무 진이었어. 진이었어. 그래도 저는 이제 아니 일곱 명이 뭐 했다는 거 자체가 아 멤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희가 딱 하루 단체로 맞춰봤잖아요. 아, 그치. 이게 상황들이 있어요. 막날에 이제 어제였죠. 어제 네, 하루 딱 맞춰보고 맞아. 오늘 무대 올라간 건데 그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아, 근데,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. 아,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아, 진짜 최선을 다했어. 최근에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.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후회도 없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. 최선을 다했어. 좋은 그래도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좋은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네.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 하자.